안녕, 난 타요야. 구독 버튼을 눌러 타요의 친구가 되어줘. 그럼 시작한다. 야, 선물을 주면 다들 깜짝 놀라겠지. 라니는 다이어 주고받기를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다른 거 하고 놀까? 뭐? 내가 못한다고? 그게 아니라... 됐어! 다들 정말 너무해! 라니야! 우리가 너무 심했나? 난 이렇게 멋진 선물까지 준비했는데 선물도 안 줄 거야! 화가 난 라니는 선물이 담긴 수레를 끌고 갔어요. 여기 두면 러비가 쓰레기인 줄 알고 가져가겠지? 흥! 라니의 선물! 꼬마 자동차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네! 오늘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우와! 친구요? 재밌겠다! 그럼 누가 먼저 해볼까? 저요! 저요! 샤이니 발표해볼래? 저는 스피드에 대해 말하고 싶어요. 스피드는 같이 놀면 정말 재밌는 친구예요. 저도 샤이니 없으면 안 돼요. 그래요. 친구와 함께 있으면 정말 즐겁죠. 또 이야기해볼 친구? 선생님, 저요! 라니가 해볼까? 저는 타요랑 로기, 다니에 대해 말하고 싶어요. 우리? 꼬마 버스들은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늘 함께 있어주는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아주 좋은 이야기예요. 다들 소중한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봐요. 네! 안녕! 오늘 수업 정말 재밌었지? 맞아! 너희도 오늘은 안 졸더라고. 뭐? 나 원래 안 졸거든? 다들 소중한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봐요.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지? 아, 그래! 선물을 주면 되겠다. 라니야, 빨리 와. 얘들아, 나 먼저 가볼게. 뭐? 어디 가는데? 갈 곳이 좀 있어서. 그럼 나중에 봐. 무슨 일이지? 그러게. 얘들아, 라니가 아까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거 들었지? 응. 정말 감동적이었어. 고마운 친구들이라니. 그래서 말인데,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거든? 어? 뭔데? 그게 뭐냐면, 있잖아, 우리가 말이야. 라니는 꼬마 버스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도심에 나왔어요. 타요가 갖고 싶어 하던 타요는 준비했는데, 뭔가 더 특별한 건 없을까? 아! 그래! 앤디! 라니! 무슨 일이야? 부탁이 있는데요. 타이어의 그림을 그려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지! 자, 다 됐다! 정말 좋아할 거예요. 고마워요, 앤디. 라니는 로기의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가디언 엑스 사인회에 왔어요. 힝! 줄이 너무 길잖아. 그래도 로기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감사합니다. 안녕. 냉철이다. 안녕하세요. 반가워. 사인해 줄까? 네. 참, 그리고 로기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꼭 적어주세요. 물론이지. 타요랑 로기 선물은 다 준비됐고, 가니는 예쁜 경광등을 갖고 싶어 했었는데 그건 어디서 구하지? 일단 차고지로 가봐야겠다. 하나 언니!
라니 왔구나. 청소하시는 거예요? 아, 좀 지저분한 것 같아서. 어, 그건 뭐야? 아, 꼬마 버스들 주려고 선물을 준비해봤어요. 선물? 네, 친구들한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강의 선물을 아직 못 구했어요. 어? 어? 경광등이잖아? 하나 언니! 저 경광등은 어디에 쓰실 거예요? 어? 아, 이건 창고에 넣어두려던 건데. 자. 예쁘지? 갖고 싶으면 가져도 돼. 정말요? 강의 선물로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같이 실어줄게. 고마워요, 하나 언니. 다들 좋아하면 좋겠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꼬마 버스들이 주차장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네요. 미끄럼틀은 언제 타도 재밌어. 맞아. 이번엔 뭐 하지? 어? 이제 차고지에 가서 선물을 주면 되겠다. 얘들아, 이제 그만 차고지로 돌아갈까? 벌써? 그러지 말고 타이어 주고받기 하면 어때? 그래, 좋아! 재밌겠다! 선물은 나중에 줘야겠네. 그럼 시작한다! 야! 선물을 주면 다들 깜짝 놀라겠지? 라니! 라니 좀 봐! 녹이다! 녹인다! 다들 그만해! 라니는 다이어 주고받기를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다른 거 하고 놀까? 뭐? 내가 못한다고? 그게 아니라... 됐어! 다들 정말 너무해! 라니야! 우리가 너무 심했나? 난 이렇게 멋진 선물까지 준비했는데 선물도 안 줄 거야! 화가 난 라니는 선물이 담긴 수레를 끌고 갔어요. 여기 두면 러비가 쓰레기인 줄 알고 가져가겠지? 흥! 꼬마 버스 타요! 선물은 괜히 준비했어. 치! 라니야! 어? 여기 있었구나. 무슨 일이야? 라니, 아까는 미안했어. 맞아. 화풀어. 됐어? 잠깐만. 왜? 이것 좀 봐. 이게 뭔데? 너를 위한 선물이야. 아까 주려고 했는데 라니가 가버려서 못 줬거든. 선물? 우와. 내가 다 좋아하는 것들이잖아. 어제 네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 꼬마 버스들은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늘 함께 있어주는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다들 네 얘기를 듣고 감동했거든. 그래서 다 같이 선물을 준비했어. 얘들아, 정말 고마워. 라니가 좋아해서 정말 다행이야. 사실 나도 너희들한테 줄 게... 어떡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 잠깐 어디 좀 다녀올게! 나중에 봐! 라니야! 우와! 어떡해! 수레가 없어졌잖아! 러비가 벌써 가져갔나 봐! 러비! 어? 러비, 혹시 차고지에 있던 수레 못 봤어? 수레? 별 모양 타이어랑 가디언 엑스 포스터랑 경광등이 들어있었는데! 잘 모르겠는데, 차고지 쓰레기는 아까 다 쓰레기 처리장으로 옮겼거든. 와! 안 돼! 무슨 일이지?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잖아! 꼬마 버스들 주려고 열심히 준비한 건데 어떡해. 라니는 결국 선물을 찾지 못하고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어? 라니 왔구나. 그런데 무슨 일 있어? 그게요. 어?
너희들 그거 어디서 난 거야? 어디서 나긴! 라니 네가 선물해준 거잖아! 라니가 많이 화난 것 같아. 그러게, 선물도 준비했는데 주지도 못했어. 어? 저게 뭐지? 어? 우와! 오, 멋진 타이어가 들어있는데! 가디언 엑스 사인도 있어! 와, 경광등이다! 얘들아! 어? 하나 누나! 여기서 뭐해? 누가 여기 수레를 갖다 놔서 보고 있었어요. 어? 그런데 안에 멋진 물건들이 들어있어요. 아, 이건 라니가 갖다 놓은 것 같던데. 라니요? 어, 라니가 어제 하루 종일 너희 선물을 준비했거든. 깜짝 선물인가 봐. 우와, 라니. 라니야, 고마워. 마음에 쏙 들어. 어때? 정말 잘 어울려. 사인에 내 이름도 적어주고 정말 감동받았어. 라니 같은 친구는 어디에도 없을 거야. 뭐 별거 아니야. 라니야! 어? 수레는 찾았어? 무슨 수레? 러비? 어? 라니가 아까 차고지에 물건들을 버렸는데 내가 모르고 치워버린 것 같아서. 라니야, 쓰레기 처리장은 가봤어? 그게 말이야. 그럼 화가 나서 우리 선물을 버렸던 거야? 아, 설마? 그게... 어쨌든 너희가 찾았으니까 잘 됐지 뭐. 와? 버스들이 라니가 준비한 선물을 무사히 받았네요. 정말 멋진 친구예요, 라니. 용기를 주세요. 오늘은 학교에서 특별한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크랭크 선생님이 소방 훈련을 할 거예요. 자, 이제 교육을 시작할 테니 화면을 잘 봐. 불이 났을 때에는 라이트를 밝게 켜고 주변에 보이는 비상구 표시를 따라서 이동해야 해. 창문에 설치된 탈출 슬라이드는 안전하니까 겁먹지 말고 차례차례. 알았지? 네! 네! 자, 이제 실습을 해볼까? 당황하지 말고 잘 따라와. 어떡해! 진짜로 불이 난 것 같아! 무서워하지 마.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 연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고. 타요! 어느 쪽으로 간 거지? 라니! 빨리 좀 가! 이러다가 친구들을 놓치겠어! 미안! 아, 참. 이쪽인가? 길이 막혔잖아! 야! 멈춰! 멈춰! 조심해! 나 몰라! 라니! 얘들아, 어서 이쪽으로! 괜찮니? 네! 이제 탈출 슬라이드만 타면 돼. 탈출 슬라이드요? 저쪽을 봐! 조심조심 안전하게 타야 해요. 네! 네. 난 도저히 못하겠어. 자, 이번엔 라니 차례야. 네? 지금요? 걱정 마. 가르쳐준 대로만 하면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어. 너무 높잖아. 겁먹지 말고 조심해서 내려가 봐, 라니. 라니야, 포진하지 말고 슬라이드에 몸을 맡겨야 해. 조심해. 죄송해요. 라니는 자신이 소방훈련을 망쳤다는 생각에 너무 속상했어요.
난 왜 이렇게 겁이 많은 거지? 어? 아이고. 할머니, 왜 그러세요? 아휴, 갑자기 연료가 다 떨어졌지 뭐니. 그럼 제가 충전소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덕분에 잘 충전했단다. 정말 고맙구나. 뭘요? 나도 뭔가 해주고 싶은데 우리 착한 꼬마 버스는 소원이 뭐니? 소원이요? 아니 괜찮아요. 왜? 말해보렴. 할머니가 들어주실 수 없는 소원이거든요. 정말 그럴까? 어? 호잇? 이야? 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난 마법사처란다. 이제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니? 그럼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든 들어줄 테니 소원을 한번 말해보렴. 저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용기라? 문제 없지. 이야? 그건 용기의 하트란다. 용기의 하트요? 어머, 어디 가셨지? 다녀왔습니다. 이걸 넣어야 더 건강해진다고. 저거 주사잖아. 라니, 네가 먼저 해. 싫어. 나도 무섭단 말이야. 어머, 라니가 제일 용감하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는 라니가 웬일이지? 그러게, 이상하네. 어떻게 바퀴가 저절로 움직인 거지? 이번엔 다이어 잘해! 싫어요! 그날 이후로 라니에게 계속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오, 예! 주사 정말 아프더라. 맞아! 뭐야, 깜짝 놀랐잖아! 뭐야? 라니는 겁쟁이라 많이 놀랐겠다! 뭐? 나 겁쟁이 아니거든! 하려는 거야? 우와, 라니! 진짜 멋졌어! 우와, 이게 정말 효과가 있네!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야? 브레이크가 고장났어! 뭐? 이걸 잡아! 다친 곳은 없어? 정말 고마워. 용기의 하트가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그렇게 울고 있니? 라니야, 우리 고양이 공주를 잃어버렸어. 걱정 말고 나한테 맡겨. 나랑 같이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정말? 일단 저쪽부터 찾아보자. 무슨 일이지? 가보자. 가서.
조심하세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공사장에 불이 났나 봐. 아, 잠깐만! 저기 공주가 있어! 정말! 공주야! 안 돼! 너무 위험해! 공주를 어서 구해야 해! 어떡해! 어쩌지? 불은 너무 무서운데! 그래! 용기의 하트가 있잖아! 걱정 마! 공주는 내가 꼭 구해줄게! 정말? 응! 오! 라니! 위험해! 라이트를 켜라고 했지? 공주야! 어딨니? 소감이에요! 자! 찾았나! 공주야! 착하지? 이리 온! 어서 나가자! 진짜 용감하던걸? 맞아, 정말 대단했어! 라니! 라니! 라니야! 어? 마법사님! 아까 보니까 용기가 대단하던걸? 네, 이게 다 용기의 하트 덕분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하트가 없는걸? 어? 어디 갔지? 어떡해! 그게 없으면 전 용기를 낼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 이제 마법은 필요 없단다.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용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마법의 힘 없이도 고양이를 구했지 않니? 어? 정말? 라니, 넌 이미 용감한 자동차란다. 제가요? 용감한 자동차라고요? 그럼. 우와! 나도 용감한 자동차다! 정말 고마워요! 어? 마법사님! 어디로 사라진 거지? 라니는 마법의 힘 없이도 마음속에 진정한 용기를 찾았답니다. 잠이 안 와요. 오늘은 라니의 휴일이에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있네요. 오랜만에 휴일인데 놀러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졸리네. 다녀왔습니다. 너희 왜 벌써 왔어? 네? 벌써라니? 오늘은 평소보다 늦게 왔는걸. 뭐라고? 어? 벌써 해가 졌잖아? 너 설마 하루 종일 잠만 잔 거야? 이게 뭐야? 모처럼의 휴일이었는데 아무것도 못했네. 낮에 너무 많이 자서 그런지 잠도 안 오고. 심심한데 잠깐 TV나 볼까? 그날 밤 라니는 늦게까지 TV를 보았어요. 우와, 잘 잤다. 얘들아, 빨리 학교 갈 준비하자. 라니는 아직 자고 있잖아. 뭐해? 라니야, 어서 일어나. 일어나질 않네. 웬일이지? 라니야, 학교 가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숫자놀이를 해볼 거예요. 네. 어제 늦게 잤더니 졸리네. 자꾸 눈이 감겨. 그럼 다들 화면을 한번 볼까요?
라니 공주님! 공주님? 내가 공주님이 됐잖아! 라니 공주님, 무엇이든 말씀해주세요! 저희는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건 없으세요? 그럼 일단! 무슨 일이지? 라니 공주, 여기 있었군! 누가 좀 도와주세요! 라니 공주! 왕자님! 괜찮소? 네! 그럼 3과 4 중에 더 큰 숫자는 뭐지? 네? 라니야, 3과 4 중에 더 큰 숫자는 뭐니? 응? 라니야, 일어나! 잘해요! 라니, 수업 시간에 잠을 자면 어떡해? 죄송해요. 얘들아, 우리 뭐 하고 놀까? 숨바꼭질 어때? 좋아. 수업 시간 내내 졸려서 혼났네. 좋아. 그럼 제일 늦게 오면 순례하는 거다. 가르치라. 얘들아. 야호. 내가 1등. 아깝다. 그럼 난이가 술래네. 알았어. 자, 여기까지 세고 있어. 우리 빨리 숨자. 하나, 둘, 셋, 넷. 여기라면 난이가 절대 못 찾겠지. 맞아. 열. 라니는 아직 우릴 못 찾나 봐. 거봐, 내가 뭘 했어. 로기, 우리 너무 꼭꼭 숨었나 봐. 응, 이럴 줄 몰랐어. 우리 그냥 나가볼까? 응? 아이, 뭐야? 자고 있잖아. 피곤해. 오늘은 일찍 자야겠어. 잠이 안 와. 이상하다. 아까는 그렇게 피곤했는데. 이런, 라니가 오늘 밤도 잠이 안 오나 봐요. 다녀오겠습니다. 결국 어제도 거의 못 잤네. 아, 졸려. 어서 오세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라니는? 예, 문을 열어줘야지. 네? 일하는 내내 계속 실수했어요. 도착했습니다. 응? 여긴 버스 정류장이 아니잖아. 너무 졸려서 안 되겠어. 저기서 잠깐 쉬고 갈까? 딱 10분만 자야지. 라니잖아. 라니야. 누리구나. 어? 여기서 자고 있던 거야? 노해가 졌잖아. 잠깐만 자려고 한 건데. 어떻게 된 거야? 어디 아파? 그게 요즘 밤에 잠이 안 와서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있거든. 그래서 낮에 자꾸 졸아. 그랬구나. 밤에 잠이 오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 양을 세보는 게 어때? 양? 응, 눈을 감고 양을 세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들더라고. 좋아, 우리 말대로 양을 세보자.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양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멈춰봐! 범인은 이 안에 있다! 우와! 뭐야! 이명탐정 로기님이 잠꼬대였잖아! 로기 때문에 잠이 다 달아났네! 결국 오늘도 라니는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자장가도 소용없어. 라니는 그날 이후도 계속
밤에 잠을 자지 못했어. 잠이 안 와. 너 얼굴이 왜 그래? 요즘 계속 잠을 못 자서. 그럼 난 먼저 갈게. 큰일이네. 매일 밤마다 잠을 못 잔다니. 우리가 도와줄 방법은 없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긴 한데. 어서 오세요. 좋아요. 이게 뭐야? 실수로 맞춰버렸네. 출발합니다. 끝났다. 이제 쉬어야지. 라니야! 창고에 짐을 옮겨야 하는데 잠깐 도와줄래? 네? 자, 라니야, 이건 정비소로. 아, 맞다! 상어를 안 가져왔네. 그게 아니었네. 라니야, 한 번 더. 오늘따라 왜 이런 일을 시키지? 낮잠 좀 자고 싶은데. 이제 진짜 자야지. 라니야! 놀이 왔구나. 우리 놀이터 갈 건데 같이 갈래? 난 됐어. 지금 좀 피곤해서. 그러지 말고 가자. 안 간다니까. 가자, 가자. 재밌다. 우리 또 타자. 얘들아, 난 이제 그만 탈게. 한 번만 더 타자. 나 됐다니까. 이번엔 괜찮으리. 이제 그만 차고지로 돌아가자. 응? 조금만 더 놀다 가자. 우리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라니한테 너무 심했나 봐. 차가 많이 났으면 어쩌지? 얘들아, 이쪽으로 와볼래? 야호! 성공이다! 그날 밤 라니는 어느 날보다 깊이 잠들 수 있었어요. 잘 잤다! 라니, 일어났니? 네! 어제는 오랜만에 일찍 잠들어서 몸이 정말 개운해요! 잘 됐다! 그나저나 어제 친구들이 널 귀찮게 했지? 나도 그렇고. 네? 그렇긴 한데. 그게 다 널 일찍 잠들게 하려고 우리가 꾸민 일이었어. 정말이요?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우리가 못 자게 방해한 거지. 그랬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얘들아! 안녕, 하나노나, 라니. 너희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라니 꼬보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한숨도 못 잤어요. 아니야, 그런 일 없어! 라니가 푹 자고 일어나서 정말 다행이네요. 이제 라니는 매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겠죠?